근데 이제 이사께서는 개발자 출신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대화할 때 굉장히 제가 애를 먹게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뭘 개발했습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뭐 개발은 거의 하고 있진 않지만, 운영 약간 네, 총괄하시고 전략을 전 총괄하고 세계를 다니시는데. 있고요. 네. 예전에는 개발을 했었고요. IO 트러스트의 초창기에도 계속 개발을 했었고, 경력도 이제 2004년에 제가 이제 경력을 시작했는데, 개발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 하던 건, USIM 카드를 만드는 일을 유심 했었는데요. 카드. 저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조그만한 카드 있잖아요. 그럼 걔가 약간 그때는 일종의 좀큰 유심이었군요. 그쵸. 지금은 지금 더, 나노 네, 더 심인가 그런 작아지긴 했는데 건데, 그때는 큰 거였고 그때는 유심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던 시기였어요. 유심 카드라는 게 이제 정식 표준으로 채택이 될지 말지의 기로에 서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한쪽은 유심 카드를 쓰는 표준이 있었고 안 쓰는 표준이 있던 기로에서 이제 저희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입사했던 회사는 그게 표준이 될 거라는 거와 함께 유심 카드를 만들던 그런 회사였는데 저는 이제 그 유심 카드도 조그만한 이게 금딱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안에 굉장히 조그만한 컴퓨터 같은 게 들어 있거든요. 그 이제 보안 칩인데 그냥 정말 보안만 신경 써서 만들어 놓는 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를 이제 뭐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하거나 그 칩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거 위에 전 이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좀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IO 트러스트를 창업하고 나서는 요 하드웨어 지갑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하니까 그 코드를 좀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끝에는 지갑을 한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네. 제가 이제 개발자 출신이지 않냐고 여쭤본 이유가 오늘, 사실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했던 게 이더리움 관련해서, 네. 얘기를 좀 해보자. 또 이드콘 얘기도 하셨으니까. 제가 네. 그걸 보고 이더리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이더리움 얘기를 하려면 이제 코인 시세 아니면 비탈릭 부테린의 일생.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이라기보다는 좀 됐지만 이제 머지 업데이트가 있었고 네. 방식이 바뀌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럼 이더리움이 하고 싶은 게 대체 뭐냐? 뭐냐면 이더리움 선물 ETF도 시장에 출시가 됐고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시세는 요지부동이고 오히려 하방 압력이 더 세고 기술적으로는 뭐가 달라졌는지 그렇게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뭐 3세대, 뭐 2세대, 뭐 여러 가지 세대들의 이제 후발 주자들한테 많이 치이는 느낌도 들고, 그래도 이더리움 시총 2위인데, 어떻게 되냐라는 게 많이 궁금합니다. 답답하고, 저도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2.0 로드맵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선 1.0은 뭐예요? 그거부터 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이더리움이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만 있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부터 시작해도 되려나요? 네. 너무 좀 올라가긴 하는데 하긴 해야죠. 네. 그걸 좀 빠르게 가보면 비트코인만 있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기능은 굉장히 심플해요.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 코인을 주고받는 기능만 이제 딱 가지고 있는 전송과 교환이죠. 네, 그걸만 가지고 있었다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그런 이제 송금하는 역할 이외에 좀더 제너럴하게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있었고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분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뭐 비트코인에 그런 기능을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봤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럼 새로 만들어야지. 그러고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이더리움이잖아요. 아시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이더리움이 처음에는 비트코인이랑 밑에는 굉장히 비슷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을 할수 있는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랑 비슷했던 측면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얘가 새 블록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이라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열심히 돌리면 그걸 가지고 블록을 만드는데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더리움도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가면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뭐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와중에 그 위에서 서비스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슈나 문제점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들이 이제 그 생겼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전력을 너무 많이 쓰게 된다. 이게 채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비트코인에도 이제 그런 걸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고 뭐 그게 맞다고 보는 시선들도 있는데 채굴의 시스템은 조금 다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비슷한 형태 였다가 이제 전반적인 컨셉이 굉장히 비슷했었는데 뭐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 당연히 다르고요. 그랬다가 그 방식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고 네. 그게 이제 작년 9월에 일어났던 이제 머지라는 업데이트라는 게 이제 그런 채굴하는 방식, 어떤 블록을 만드는 방식을 이제 바꾸는 작업. 이었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굴을 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네.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 네트워크가 운영이 됐는데 네, 네. 머지 업데이트를 하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또 이제 시장에서는 이 채굴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다못해 자동차 칩도 이제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이거 바꾸겠다 라고 했던 게 머지 업데이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래픽 카드 가격이 오르고 이러면 그 자본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그 장비를 사서 뭔가 예. 채굴에 뛰어들 수 있게 되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하드웨어 장비가 무겁지 않더라도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블록을 생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 취지에서 이루어진 업데이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뀐 겁니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예. 뭐 대부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고 작년에 관련된 뉴스들이나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내가 어떤 컴퓨터 장비에 리소스를 막 많이 써서 그걸 막 많이 돌리면 그 장비의 성능이 좋을수록 내가 블록을 생성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시스템이었다면 네. 그런 이제 어떤 하드웨어적인 장비들 말고 내가 갖고 있던 이더리움을 어딘가에 이렇게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어딘가에 이렇게 맡겨놓고 그걸 가지고 내가 많이 맡겨놓을수록 더 많은 블록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을 갖게 되는 그런 모델로 이제 변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맡기는 방식이라서 그게 일종의 뭐 그 주식회사로 보면 지분을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이결권을 많이 갖고 있게 되듯이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분 증명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어딘가에 맡겨서 거기에 이제 맡긴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밸리데이터가 되고 뭐 전체적으로 검증을 하는 시스템인데 저는 사실 그 컨셉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애초에 많은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야 참여할 수가 있고 또 그 참여하는 플랫폼도 되게 한정적이고 물론 여기서 저기서 하겠지만 어차피 잘 나가는 몇 군데가 다 잠식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도 좀 그렇게 된 측면이 좀 현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얘기는 잠깐 뒤에 하고요. 그런데 이제 유이사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머지 업데이트는 이더리움한테 도움이 되는 업데이트였는지 어떻게 보세요? 길게 가는 시작 지점쯤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머지 업데이트는 완성이라기보다는 시작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네. 이더리움이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 나 아니면 극복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는 뭐 확장성이라고 그러죠. 너무 느리다. 그리고 너무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처리할 수 있는 개수가 뭐 되게 적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점인데 맨날 얘기하는 게 뭐 비자랑 마스터가 그렇죠. 1초에 몇 개인데 이거는 몇 개고 이거잖아요. 네. 그걸 극복하고 싶어 하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들은 뭐 시스템을 더 무겁게 만들어서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그 블록체인 분야에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탈중앙화라는 어떤 요소를 지켜가면서 그런 확장성 어떤 속도라는 측면을 잘 지켜나가면서
보안은 사실 기본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이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그 세 가지의 어떤 그 중심을 다 잡으면서 그런 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탈중앙성은 아까 말씀하신 뒤에 이제 얘기할 뭐 그런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뭐 보안은 잘 지키고 있지만 예 그런 확장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이 이제 2.0의 로드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로드맵은 딱 용어로 말씀드리면 어떤 롤업 중심 로드맵. 이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기술적인 롤업. 네, 기술적인 용어인데 이더리움이라는 기본적인 중심에 있는 메인넷이 있는데, 이 메인넷의 성능을 막 높이려고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이 메인넷 위에다가 다른 종류의 어떤 그 부가적인 네트워크들을 넣어서 여기서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컨셉이에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팀장님한테 어떤 이더리움을 보내고, 팀장님이 또 어떤 분에게 뭐 그 중에 일부 이더리움을 보내면 사실은 두 번의 기록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좀 줄여보면 이제 제가 요 분한테 그냥 일부 보낸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줄여놓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개의 어떤 네네. 트랜잭션들을 이제 묶어볼 수 있잖아요. 요약보기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밖에서 그런 걸 다 처리한 다음에 요약본만 그냥 이더리움에 저장해 놓으면 그걸 그냥 뭐 예를 들면 천 개의 트랜잭션인 어떤 송금 같은 게 있는데, 천 개를 다 기록하려고 봤더니 무거워지잖아. 천 개를 이제 송금하는 것들은 다 밖에서 처리하고 그거의 요약본만 이제 이더리움 안에 이제 적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 보기는 따로 있긴 하고 네. 여기는 요약본만 저장하니까 그 뭐 따지자면 백업 파일만 좀 놓자.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더리움 자체가 처리해야 되는 어떤 그 처리 그 숙제들의 양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속도들에 관련된 이슈들을 극복해 보겠다. 이게 이제 결국 가고자 하는 목표인데, 그거의 이제 시작점이 이제 머지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사실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한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역시 여기까지는 알겠다. 저도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실시간으로 이제 따라붙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요. 오케이. 왜냐면 워낙에 큰 업데이트였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또 유민호 이사처럼 이제 저와 방송할 때처럼 쉽게 설명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비탈릭 부테린이 여러 컨퍼런스를 나가서 설명할 때 나오는 그런 무슨 설계도 같은 것들은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네. 진짜 지금의 저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들만의 세상이 좀 돼버린 게 이더리움의 현재가 아닌가. 네. 그래서 무슨 상하이니 무슨 업데이트니 뭐가 계속 있다 그러는데 보여주는 건 설계도밖에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디 들어가서 설명을 좀 읽어보자면 너무도 어려운 표현들이 나와요. 그렇죠. 기술적인 용어가 네, 한글로도 어렵고 영어로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한 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확장성을 계속 개선해 나가기 위한 업데이트들이 스케일러빌리티 네, 쭉 yeah.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뭐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확장성을 늘려나가는 건 롤업들이 이더리움에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한 이더리움을 개선하는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관련된 용어는 무슨 탱크 샤딩이나 아니면 뭐 무슨 PBS나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어렵다. 네,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고, 이게 한쪽에서는 이더리움의 사용자적인 측면에서 또 이제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갑이라는 컨셉이 굉장히 어렵고 그게 직관적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업데이트들이 이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 방향 중에 좀 더 이제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이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두 번째 분야, 어떤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업데이트들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계정 추상화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거겠죠. 네, 맞습니다. 누가 최근에 이름부터 어렵잖아. 계정을 추상화한데. 그게 추상화라는 그게 용어 자체 용어 자체가 사실 개발 용어라 가지고 예. 네.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영어로는 뭡니까? 어카운트 앱스트랙션입니다. 아, 모르겠네요. 네. 그 직역한 거죠. 어카운트는 계정이고 앱스트랙션은 이제 추상화라는 뜻이니까. 아, 저 신방과 출신이라 몰라요. 네. 설명해 주시면. 네. 그 계정 추상화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은행을 그냥 써보면 은행에도 우리의 그 계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은행 계좌를 내가 쓰려고 뭐 계좌 비밀번호를 넣거나 아니면 뭐 공인인증서나 뭐 인증서로 그냥 뭐 로그인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로그가 있어야죠. 네. 그런데 그 계좌 비밀번호하고 그 뭐 인증서하고 그 계좌하고는 사실 완전히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진 않죠. 예를 들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은 인증서가 만료되면 내가 업데이트돼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꾼다고 해서 내가 있던 계좌번호가 바뀌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뭐 필수 요소인데 계좌번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인증서는 계속 다른 걸로 계속 바꿀 하부 수 있는 요소다. 네, 뭐 바꿀 그런 거죠? 수 있는 네. 거죠. 네. 이런데 이제 그 뭐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이제 지갑들, 이렇게 어카운트 계정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이 지갑의 주소가 있는데 이 지갑의 주소가 나임을 증명하는 어떤 개인키가 있어요. 이 은행의 계좌가 있는데 이게 내 거임을 증명하는 인증서가 있는 것처럼 있겠죠. 네, 이게 있는데 얘는 요 이제 비밀키 개인키를 바꾸면 이 계좌 그 계정의 주소가 같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인증서를 바꾸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내가 1234에서 5678로 바꿨더니 계좌번호가 너 바뀌었으니까 이제부터 이거 써야 돼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용이 어려워지잖아요. 이걸 바꾸기도 어렵고 반대로 그럼 얘를 비밀번호나 인증서를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주소 체계들은 그런 방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계정 추상화 근데 사실 제가 뭘 바꿔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새로운 지갑 개인키를 만들고 나면 주소를 다른 걸 써야 되는 네, 이런 형태인데 근데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활용도가 높은 건 이 은행에서 쓰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얘는 계정이라는 건 따로 있고 그걸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접근 정보, 비밀 정보는 변경 가능하고 갖고 있다가 바꿀 수 있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지갑 주소들도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계정 추상화가 하고자 하는 네, 그 목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보세요. 지금 계정 추상화라는 이제 오음절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10분을 썼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거가 실제로 되면 누구한테 네. 어떤 식으로 좋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개발자가 편한 겁니까? 소비자가 이더리움을 직접 예를 들어 대면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직접 거래하는 거 외에. 그런 거래하는 것들 말고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들 뭐 예를 들면 NFT를 내가 사고 팔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이더리움을 담보로 뭔가 다른 코인을 대출을 받거나 디파이, 시파이처럼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쓸 때에도 사실 지갑을 쓰게 되는데 네. 그런 걸 쓰는 사용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사용자 경험들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어떻게든 좀 넓혀보겠다 뭐 이런 의지네요. 네. 뭐 그놈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네. 통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사실 결국은 기술을 모르더라도 이 기술을 내가 써야 되는데 기술을 알아야만 쓸 수 있어. 이러면 사실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걸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계정 추상화 같은 경우는 그런 종류의 그런 걸 넘어서기 위한 기술을 모르더라도 내가 그냥 어떤 서비스가 됐던 이 기술을 쓸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만들기 위한 업그레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문과 출신, 신방과 출신에다가 ENFP입니다. 디자인, 곧 죽어도 디자인 뭐 이런 위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그 개발자와 개발 기술의 이름이 전면에 나오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계정 추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계정 추상화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서비스가 만약 있다면 전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출시가 됐고 이더리움의 그런 업데이트와 노력들이 있지만 사실은 뒤쪽에서 좀 더 물장구를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진도가 나간 게 있습니까? 이제 그런 계정 추상화라는 기능 자체는 이제 이더리움에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럼 그게 탑재가 됐다고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알긴 어렵죠. 네, 쓸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 기능들을 활용하는 어떤 서비스들,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보통 그 이더리움 기반의 지갑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갑들 안에 이제 녹아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실제로 사용자들이 네.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괜찮은 서비스들이 하나씩 나오면 그게 하나씩 뭐 탑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가격은 요지부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근데 최근에 이더리움을 둘러싸고 상당히 논란이 되는 일들과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앙화예요. 탈중앙화의 반대 급부가 되는 중앙화 논란인데 이게 다 그놈의 머지 업데이트 때문 아니겠습니까? 스테이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괜찮은 서비스를 하는 이 리퀴디티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서 그 밸리데이터로서의 점유율이 너무 높아진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뭐 정확하게는 제가 데이터를 모릅니다만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해결해야 되는 어떤 뭐 이슈,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게 어떤 스테이킹을 통해서 내가 그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그 과정을 직접 하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개인이 하기에는 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슨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뭔가 셋업을 해주고 그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단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뭔 수로 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이더리움을 계속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단 어디에 스테이킹을 해놓으면 그만큼의 부가적인 네.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어디서 할 수 있지를 찾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곳은 이제 당연히 거래소. 인 것 같고요. 이제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그런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거기는 심플할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 중에 몇 개를 이렇게 할래?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사용자들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리고 직접 하려면 32개의 이더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32개 이더가 작은 가격은 또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에 뭐 얼마쯤 한 200만 원 하나요? 네. 그럼 32개면 6천만 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작은 돈이 아니고. 전 그걸로 테슬라 주식 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서비스들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 것 같고 예, 그런 종류의 서비스가 딱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던데 하나는 내가 거래소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제 해주는 서비스가 있고. 하나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서비스, 셀프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하죠. 내 지갑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위임을 해놓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종류도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들의 전체 개수가 그 몇 개의 서비스들의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들이 이제 쏠려 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뭐 리도라고 하는 것도 라이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되면서.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셀프 커스터디 형태의 이제 그 스테이킹 서비스인데, 이런 종류의 서비스들 중엔 사실 라이도가 거의 압도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위험한 건 없어요. 그게 한쪽으로 모이게 되면 당연히 위험하게 되죠.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팀이나 사람이 내가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고, 블록 안에는 어떤 트랜잭션들을 넣느냐가 이제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송금한 기록들, 그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원하는, 쉽게 보면 내가 원하는 트랜잭션들만 뭐 이렇게 그냥 계속 넣어버린다든지, 그러면 한국에서 온 트랜잭션은 안 보낼래? 그럼 계속 안 들어. 그런 종류의 검열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아. 네. 그런 종류의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컨트롤 권한을 그쪽이 줄 수 있다. 네. 간단히 말하면. 네.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게 물론 라이더라는 프로토콜 그 팀 자체가 그런 의지가 있느냐와 별개로 그 팀은 선한 뭐 의도를 갖고 있지만 그 선한 의도만을 사실 믿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풀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스테이킹하는 프로토콜에서 뭔가를 하면 그 이더리움의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도 좋을 게 없어서. 네. 사실은 그럴 일은 잘 없습니다만 일단 생태계 차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좋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네. 이제 규제 영역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머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스테이킹 방식으로 됐을 때 SEC 같은 곳이 이 이더리움 같은 것을 이 증권법상 증권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없다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그런 있는 그런 논란도 사실 꽤 많이 네. 있었었죠. 그래서 리플과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상당히 주목이 되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설계도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게 개발자 중심의 문화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아니, 네. 그 설립자 뭐랄까? 이걸 만든 사람 자체가 19살에 정말 꽃다운 나이를 피기도 전에 어렸던 그런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었기 때문에 폐기로 시작한 건 맞는 것 같고, 그 뒤에 상당히 개발자 중심의 그런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 저는 개발자 출신이라서 익숙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익숙합니까? 설계도를 보여주는 그 콘퍼런스가 그런 신기하긴 걸 보면서 하더라고. 분석하는 걸 사실 제가 좋아해서 이게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 저랑은 다른 사람이. 네, 제가 공대생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재밌어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의 이 로드맵 뭐 여러 가지를 사실 공개는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착착착착 될이라는 법은 없고, 머지 업데이트만 해도 연기와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략 어떤 형태의 어떤 목적이 뭐가 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업데이트들이 이제 주로 이루게 될 것 같고요.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은. 네, 그래서 그 뭔가 밑바닥에서 고치게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위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아까 뭐 롤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위에서 요약본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럼 요약본을 집어넣는 것도 비용이 들 거잖아요. 네. 그 요약본을 집어넣는 비용들을 낮추기 위한 업데이트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뭐 탱크샤딩이나 PBS 같은 것들이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고, 또 한쪽은 아까 뭐 계정 추상화 이후에 또 나온 업데이트는 토큰 바운드 어카운트 뭐 이런 게 있는데. 걔는 TBA군요. TBA. 네. 좀 더 정확하게는 NFT 바운드 어카운트인데,
NFT 안에 지갑을 담아놓는 뭐 이런 종류의 컨셉이에요. 뭐 예를 들면 게임을 우리가 하면 게임 캐릭터가 인벤토리 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인벤토리 안에 뭐 아이템도 넣었다가 뺐다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NFT 안에도 인벤토리 같은 걸 만들어서 그 NFT 안에 어떤 뭐 다른 종류의 토큰을 넣는다거나 다른 NFT를 담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종류의 이제 업데이트들이 이제 최근에 또 나왔었고 그래서 좀 더 서비스들이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종류의 업데이트들 그런 게 좀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한쪽은 이제 길게 계속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데이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네.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뭐 시가총액이 상위 그런 종목이기도 하면서 사실 NFT가 호황장일 때 엄청난 수혜를 입은 사실상 이더리움과 NFT는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NFT를 위한 NFT의 생태계를 위한 것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더리움 사랑하시죠? 네, 저는 관심을 아니 말씀하시면서 네. 되게 씁쓸해하면서 말을 해. 이게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네, 그 플랫폼인 것 같고요. 네. 그쪽이 가장 뭔가 새로운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그 많이 내놓고 있기 선도한다. 때문에 선도한다. 네, 그래서 많이 좀 보게 되는 것 같고.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오트러스트 우리 유민호 이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 같은 것들을 보고 뭐 세계 각지에 있는 새로운 뭐 토큰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블록체인 개발하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젊은 친구들이 엄청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사실 한국에서 규제를 깨고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디지털 자산 관련된 지갑업체의 지금 창업자시잖아요. 상당한 고충이 있고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 좀 듣고 전망도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네,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화이팅 하시고요. 네,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저는 뭔가 시장이 어떻게 갈 거라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예측을 못하는 편이어서 네, 그런 걸 맞춰본 적도 없고 투자 관련 잘 안 하시니까 네 예. 그래서 그냥 기술의 트렌드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그냥 저희가 하게 되는 건 그 지금보다 계속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거 뭐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전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저희가 좋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니면 블록체인 업계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사실 뭐 시장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이러게 되니까 나쁠 때 잘 버티고 있고 좋을 때 좀 잘 성장하고 뭐 이러는 회사가 네,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퓨처머니라는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미래적인 자산들이 나중에는 현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날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그 축의 하나가 디지털 자산을 담는 그릇, 이 월렛인데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디지털 지갑을 만들고 계신 이름이 뭐라고요? 네, 디센트고요. 네, 저희 아 좀 자신 있게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뭔가 부끄럽네요. 네, 디센트 네. 월렛을 만들고 있는 아이오 트러스트의 유민호 이사 겸 창업자와 함께 오늘 퓨처머니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한 번 모셔서 그때는 좀 더 사랑하는 그 뭐지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오늘 네. 굉장히 생각하면서 점점 씁쓸해지는 표정을 봤어.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 그런 것보단 쉽게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게 이런, 말입니다. 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표정이었고요. 네, 다음에는 네. 설계도를 좀 놓고 진짜로 해보자. 네. 다음엔 좀 더 쉽게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